꾸덕꾸덕한 해파리, 이 양념이면 입맛 까다로운 시어머니, 시아버지도 엄지척 할 해파리 냉채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먼저 해파리 120g을 준비합니다. 이렇게 손질 후 데친 해파리를 사용하면 편리하지만 염장된 해파리를 샀을 경우 흐르는 물에 소금 덩어리를 한번 씻고가 버려주시고 해파리 무게 5배 정도 되는 물에 해파리를 1시간 담가가 염분을 빼줍니다. 그러고 팔팔 끓는 물 2컵 400cc, 찬물 1컵 200cc를 부어가 80도 정도 되는 물을 만들어가 1시간 정도 해파리를 담가줍니다. 냉장고에 넣어둔 것처럼 얼음장같이 차가운 물을 사용하셨다면 끓는 물을 1컵을 추가합니다. 냉채에는 야채가 있어가 아삭아삭 우적우적 씹은 무주 야채 양배추 7, 80g을 1, 2mm 두께로 채 썰어주시고 당근 2, 30g도 1, 2mm 두께로 얇으리하게 썰어줍니다. 오이는 70g을 1cm 정도 두께로 썰어가 반통가리를 내줍니다. 맛살은 한 개를 준비해가 결부위로 찢어주시거나 이렇게 칼로 길쭉길쭉하게 썰어줍니다. 데친 새우 5알을 준비해가 반으로 짜게줍니다. 이래 짜게는 이유는 이왕이면 다홍치마 양이 많아 보이면 좋지 않겠습니까? 5알이 열알처럼 보이는 효과를 기대하는 겁니다. 손길까 겁나지면 그냥 통으로 열알을 삶아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제 시어머니가 해파리 사들고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올지도 모를 양념장 제조, 설탕 깎아서 4스푼 40g, 양조식 초로 5스푼 40g, 진간장 1스푼 8g, 꽃소금 5분의 1스푼 2g, 다진 마늘 반스푼 10g, 참기름 반스푼 3-4g, 연겨자 숟가락 위로 한 줄 쓱, 무게로 3g. 어라 이긴 먹고 하고 당황하지 마시고 오렌지 주스 5스푼 40g, 이건 또 뭔데 니 지금 장난하나 하지 마시고 마요네즈 반스푼 10g. 이제 잘 섞어줍니다. 마요네즈가 안 녹는다고요? 당연히 안 녹죠. 차가운 국물 안에서 녹을 리가 있습니까? 이건 좀 덩거리를 데리고 가는 버전이니까 요정도로만 으깨가면서 쪄주시면 됩니다. 지금 족발 남은거 생각하시는 분 그 생각 접으십시오. 이 소스는 오징어, 새우, 쭈꾸미 같은 해물하고 어울리는 해파리 냉채 소스니까 족발에 머무릴 생각은 하들들 마십시오. 이제 볼에다가 재료를 전부 넣어주는데 그 전에 전국에 계신 시어머니들 우리 어머니 포함해가 이건 맛있다고 진짜로 해파리 사들고 찾아가시면 안됩니다. 너네 집에는 오락할 때 가는게 요새 트렌드랍니다. 이제 재료에 소스를 3분의 1 정도 끼얹어가 잘 버무려줍니다. 맛을 보고 재료의 양에 따라서 좀 모자란다 싶으면 소스를 더 끼얹어 주시면 됩니다. 먹기 좋게 접시에 담아내시면 우와 이거 진짜 새로운데 하면서 어디 가서 자랑하고 싶은 해파리 냉채가 완성이 됩니다. 꾸덕꾸덕 아삭아삭하게 맛깔나게 즐겨보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